네,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2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나 또는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육감투자를 1시 50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시청 바라겠고요. 가입 문의는 원앱 홈페이지나 아니면 010-7916-872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을 시작에 앞서 가지고 뭐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까요? 자, 요즘도 카카오톡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요거 저희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개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중국 증시는 여전히 휴장이었다, 그죠? 휴장이었고, 오늘 사실 이 중국 증시가 휴장이었던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항상 이제 아침 9시에 시작을 하죠. 9시에 시작을 할 때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을 하는 거고,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같이 하락을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휴장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한 10시에서 10시 30분 정도, 또다시 한 번 더 변곡이 생기죠. 중국 증시가 떠서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동조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든지, 중국 증시가 열리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했죠.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원웨이로 하락하는 그런 장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니케이도 오늘 0.49%가 빠졌고, 환율이 1205원 27전을 기록했습니다. 원화 약세 기조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코스피는 1.95%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랄까요? 뭐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약 2% 가까이 빠졌죠. 2% 가까이.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연기금도 매도를 했고, 투신과 보험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차익 매물, 그리고 좀 빠져나가는 물량이 뒤섞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던 공을 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26,800부터 26,400까지는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 자리 자체에서 고가 권역을 뚫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더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내려오는 과정, 뭐 그렇게 우리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다시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거칠 수 있겠죠.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락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락은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깨진다는 것은 금리 인하 그 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미 금리 인하는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글쎄요, 그런 선택이 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부터 다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 분위기에서 여기서에 대한 움직임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26,4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앞에 있는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갭은 어떻게 메꿨어요? 요걸로 메꿨죠. 요런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갭은 메꾼 게 없습니다. 메꾼 게. 그래서 요번에 여기에 대한 갭을 메꾸는 과정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다행히 우리는 이제 10월 3일 내일이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미국 증시가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요 코스피거든요. 여기 상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들었을 때도 제가 이런 자리에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 아 이대로 상단을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죠? 한 번씩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빠져버렸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앞에서 상당한 공, 구멍들이 나타났던 것을 메꾸는 과정이 현재 진행된다고 판단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렇게 이제 같이 매수를 해서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사오면서 기준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평균적인 가격이 어디에 잡히겠어요? 뭐 평균적인 가격 자체가 뭐 이런 구간에 잡히겠죠. 이런 구간에. 이런 구간에. 그죠? 왜냐? 하단을 내려갈 때 샀고 올라올 때 또 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죠. 한 요 정도? 2000포인트 전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갭 자체, 갭들을 메꾸면서 여기에 대한 지지를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내려간다. 그건 어렵지 않을까. 그건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올라왔을 때 과매수가 걸릴 정도로 단기간에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 안에서 건전한 조정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이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이 보시면 오히려 코스닥은 조금 찌그러져 있는 양상이죠. 우리가 아까 코스피 같은 게 조금 늘려놓은 양상이라면 지금 코스닥은 조금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작은 흐름 안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한번 돌파 시도 실패 두 번째 다시 한번 돌파하다가 미끄러져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빠져버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거래가. 거래가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본다. 그럼 밑에서 잡아주는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 구간, 그러니까 620, 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610포인트 밑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상방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셔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오늘 수급이 이탈된 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기관 포트폴리오의 재편이라 봐야겠죠. 왜냐하면 환율 자체가 이제 바뀌잖아요.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90원과 1200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오늘 저희 회원분들 방송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한번 틀어드릴게요. 자 오늘 나왔던 내용, 자. 자, 자동차가 환율이 10원 변할 때, 물론 이거를 100%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 자동차 매출이 4,200 감소한다. 이 정도로 떠들어댔던 것이 2014년도였다는 거죠.
지금 1200원 위로 올라가면 자동차 업종에는 어때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뉴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 요게 2분기 나왔을 때 얘기였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1조 2,377억. 자, 현대차, 신차, 환율 덕에 깜짝 실적, 7분기 만에 1조 클럽 재가입. 요게 7월 22일, 그 2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2분기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냐 보자고. 2분기 환율이. 그럼 환율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원달러인데요. 한 봉에 그거죠. 한 달이죠, 한 달. 그럼 우리가 1분기의 평균적인 환율 가격은 여기 요 밴드예요. 한 1130원 되겠다, 그죠? 왜냐? 1, 2, 3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오케이? 그러면 2분기, 4, 5, 6월 달은 평균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지. 1160원에서 70원 사이. 자, 그럼 3분기. 자, 7, 8, 9. 평균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1130원에서 1160원 약 30원 정도 올랐다, 그죠? 그 전에? 요번에 1160원, 1190원 정도 약 또 30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 3분기는 실적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론에 대한, 언론에 대한 논리대로 한다면, 3분기도 자동차라든지 수출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기금이 배팅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허물로 외국인한테, 주가 올려가지고 너가 우리 돈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올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차익, 그에 따른 수출에 대한 유리한 국면,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한번 더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또는 투신, 뭐 보험도 당연히 포트를 재편해야겠죠.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는 안 된다는 거죠. 워낙 강세 기조를 나타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워낙 약세 기조가 바뀌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거를 판단한다면 지금 이런 연기금 그리고 투신,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매가 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뭐 1번 우리가 뭐 1번하고 2번을 하는데 상당히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빠질 때 사는 경협주. 자, 북미 회담 재개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경협주를 보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뭐였습니까? 경협주는 오를 때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빠질 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오를 때 말고 빠질 때 요렇게 표현해 줬잖아요.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북미 회담 자체가 재개가 되는 뉴스가 어제 오후 5시 넘어서 나왔어요. 5시 반 넘어서 10월 5일 날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럼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 힘들다는 거죠. 동시효과가 5시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시효과 움직였어요. 장후 시간으로. 그 얘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정보 수준을 경협주에 대해서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정은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빠질 때 사는 경협주. 한마디로 세력은 반드시 있다. 세력은 그러고 있는데 해먹고 싶은데 지금 못 해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얘네들도. 이해가 되세요? 못 해먹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먹으려고 한다. 해먹으려고. 그것이 주가상에서 빠질 때 오히려 얘네들은 매수를 하고 오를 때 제로 노출로 이익 실현을 하는 이런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종목군 경협주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좋은 사람들 아까 전에 방송에서 했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좋은 사람들 이런 것도 우리 그 회원분들한테 가르쳐줬던 패턴입니다. 여기 이제 더블 빅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인 패턴입니다. 자세히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움직였던 것이 이제 경협주가 자 그 전 어때요? 이렇게 항상 보면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가 반복하는데 우리가 이걸 큰 그림 안에서 놓고 보면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난티도 바닥 찍었다 했죠. 바닥 얼마? 많은 때. 바닥 찍고 지금 돌아서는 거죠. 결국 여기서 바닥 찍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죽이는 것 같지만 또다시 한번 오늘 또 반등을 붙이는 거예요. 기대감은 계속 있거든요. 그렇다고 세력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항상 싼 가격에 접근하려는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코마이스터. 자,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기까지 빠지면서 바닥을 한번 찍었고 그에 따라 지금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자, 오르비테 뭐예요? 비핵화 관련주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잡아줍니다. 이 평을 장중 또는 뭐 살짝 깨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잡아줍니다. 무슨 말이냐?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 주가를 한번 해보겠다. 해먹어보겠다. 이걸로 돈 벌어보겠다. 저는 그런 심리가 더 우수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좀 더 빠질 때마다 좀 더 이렇게 살펴보자. 오르비트 같은 경우에 비핵화 관련주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핵화 관련 10월 5일 뭐 실무회담 그때 하면서도 얘기가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현대로트는 당연히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종목군들은 한 번씩은 다 봐야 돼요. 자, 대신에 오를 때 사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빠질 때 조금 조정을 보일 때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에칭가스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요 뉴스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뉴스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수입 신청을 낸 불안수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정부가. 한마디로 SK 하이닉스의 일본의 반도체 에칭가스 불화수소가 다시 공급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일본 정부가 허가했다니까. 대신에 SK 하이닉스는 액화 불화수소도 국산품으로 대체 일부 생산 라인에도 투입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트랙 간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한 개만 하다가 지금은 두 개로 반반 나눠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일단은 이런 부분 불화수소 관련주들이 그전에는 국산화다 해서 뭐 이 종목군들이 다 올랐어요. 그죠? 근데 지금 슬며시 일본이 허가를 하면서 또 대기업이 그쪽에서 물건을 받아버림으로써 국내 불화수소 관련주가 뭐가 있었습니까? 네. 후성, 그죠? 후성. 또 솔브레인, 뭐 이런 것들 유명했죠. 이런 것들 결국 솔브레인이 고가 권역에서 분위기만 보면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런 작은 박스권에 딱 걸리는 게 보이시죠?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주가에 드러나는 거죠, 사실.
제가 여름 전에 돌기 힘들다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후손 같은 경우에는 배주죽 어디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죠. 이유가 있었겠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월봉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고가의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 이익 실현을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이게 가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밑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이대로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불화수소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필요할 것이다. 대신 이런 후성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되는 만큼 뭐랄까 이제 일본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깔아앉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액침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 요렇게 이제 조정을 또 보일 수밖에 없다. 요 구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방금 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자, S모도 같이 보겠습니다. S모. 그러니까 요런 거는 지금 여기서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좀 더 관망을 치야 됩니다. 후성도 그렇고 솔브레인도 그렇고. 자, S모. S모가 옛날에 이제 넥센테크인데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세력을 읽어냈었는데 방송에서도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자리 보이시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뭐라 했어요? 지금 결국에는 삼각수렴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삼각수렴 형태, 역삼각수렴을 띄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얼마나 돌파하기 힘든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래량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올렸죠. 들어올렸습니다. 8월 12일까지 이걸 같이 보자고. 8월 12일 날 자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세요. 자 집중해서 봅니다. 에스모 자율주행 셔틀 운행 소식에 에스모 자율주행 시장 확대.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된단다. 에스모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이때 팍팍팍팍팍팍.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물량이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봐야 됩니까? 매도에 대한 물량이라는 거죠. 팔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급락이 나오고. 왜 한 달 뒤에 급락 나올까요? 곧장 급락 안 나오고. 곧장 급락 나오면 주가 조작으로 걸릴 수도 있겠죠. 오늘 요 자리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자, 오늘 일단은 16% 오르고 마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자, 하단을 보시면, 자, 이거 우리 다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연습한 겁니다. 자, 고가가 어디였어요? 자, 고가가 이렇게 닫혀져 있죠. 요 자리에. 보이시죠?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때요? 딱, 얘네들이 그 부분까지 뺐다가, 딱, 그것까지 이제 시가 하종으로 하시 찍었다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려는. 못 됐다, 그죠? 그럼 오늘의 이 양봉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의 양봉은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늘 많은 거래량 터진 것도 이 외국인들이 우리가 아는 외국인일 것이냐 아니면 염색한 외국인인가 또는 검은 머리일까? 그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실 뭐 이렇게 빠진 종목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안 되죠. 그만큼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요 유튜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십시오. 사서도 최소 6,000원일 것 같고 최대 10,000원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이 S모를 보유하고 계신 분 약 80% 또는 90% 손실이 나실 수 있어요. 있는데 팔지 마십시오. 불안하죠. 더 빠질 것 같죠. 더 빠집니다. 근데 팔지 마세요.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어차피 안 살아납니다. 본전까지 못 갑니다. 근데 팔지 마세요. 1억이면 2천만 남은 거예요. 또는 1천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8천만, 9천만 날라간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농담삼아 얘기했죠. 신에게는 아직 10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 명량해전에서 나왔던 대사 기억나시죠? 6척입니까? 6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현금 비중이 10%라도 들어 계셔야 됩니다. 물타기 하셔야 돼요. 지금 물타기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봐야겠죠. 요 기업을 보면서 물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뭐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에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 또는 조금 확실한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이 생기면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은 빠지는 게 너무 무섭게 빠져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일 저 관심주로 뽑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장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차피 반등 넣으면 대부분의 이런 개별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테마성 재료가 쉽게 꺼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지금 우리가 이 이틀 전부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죠. 한마디로 그쪽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고,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링네트. 안철수 관련주 중에 요 정도 기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게 요번에 다시 한번 더 상승 자체를 좀 더 붙일 것이라고 보고, 링네트 기억을 하시고요. 자, 동호팜투 테이블, 뭐, 다물 멀티미디어. 다물 멀티미디어 말씀드렸죠. 요것도 지금 밑에서 시세로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가능할 것이다. 둘 다 링네트하고 다물 멀티미디어 둘 다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네. 그리고 동호팜투 테이블 이런 거 닭고기 관련주 지금 계속적으로 돼지 열병 관련해서 의심 소식이 듣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호팜투 테이블은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요 기업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봐요. 사실 요거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호팜투 테이블. 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20884029971 누적이 반기니 이거니까 요거는 한번 반기로 한번 해볼게요. 반기로. 자, 그러면 요게 6476. 자, 6476400963. 그죠? 여기에 이제 주식 발행수 어떻게 확인하냐 했어요. 기업 분석 보면 된다 했죠. 기업 분석에서 요거 봅니다. 요거. 요거. 뒤에 거를 지워요. 뒤에 거를. 그럼 25831.
25831. 자, 주가. 주가가 현재 4,430원. 네. 그러니까 이게 반기 실적으로 8배입니다. 8.8배. 8.8배. 그럼 높은 건 아니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저렴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주가가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하는 이 봉들 자체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지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하방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 계산, 주가 반등 계산기로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볼게요. 4,940원. 4,940원이고 3,170원. 자, 그러면 3,900원, 3,850원. 자, 요 자리죠. 그리고 또 한 자리가 어디예요? 그 위에 2차가 4,27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앞에서 딱 여기까지 딱 걸리죠. 여기 빠졌던 곳에서 여기 걸리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또 걸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갭 상승 뛰었거든요. 갭 상승 뜰 때 이 자리에 대한 지지 테스트 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 지지 받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가격대에 지금 공략을 하면 3,800원 요 밑에까지는 여기 밑에서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로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죠. 이게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간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여기서 익실에 넣기가 좀 힘든 것이 요 봉들에서 그림을 크게 놓고 보면, 자, 이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결국 여기에 대한 박스가 걸려 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이 높은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서 얘기했던 이런 자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손절은 여기 잡으면 되겠죠. 여기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열병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10월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역 이런 것들이 한 12월 초까지도 막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돼지고기에 대한 대체 역할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월달에 무척 바빴고요. 여러분들도 9월달에 의미 있던 달이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또 10월달이 이렇게 됐는데, 올 한 해도 이제 10월달 포함하면 이제 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생각하면 주식은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기억에 남는 짜릿한 그런 주식 투자 마무리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휴일 잘 쉬시고요.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